황 선생이 이연기 씨를 통해서 제안한 것은 내 아들이 있다. 황경모다. 황경모가 김일성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인민군 외화벌이 부대 소속으로 외화를 벌고 있는데 얘는 인민군 출신이고 그리고 인민군 친구들이 김정일의 후위 부대로 있는 후위총국의 장교들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역사의 재단에 바치겠다. 그래서 황경모를 통해서 일을 그 거사를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황경모가 그 외화벌이 그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합법적으로 중국에 나오게 해서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심양에 그 싸구려 호텔이 하나 매물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이것을 황경모에게 줘서 이 친구가 이거를 관리하는 명목으로 수시로 중국으로 나와서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물건이 상당히 가격도 싸고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구하러 다니는 사이에 이 물건이 중국의 부동산 업자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관을 사는 문제가 실패를 했고, 두 번째로 북경에 그 오페스텔이나 임대용 건물을 하나 사서 그것을 황경모에게 맡기자.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아주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그거는 또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50만 불을 달라고 그래서.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연기 씨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그 뭐 돌아다니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우리 쪽에서 그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황경모가 그 내부에서 자기랑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박물관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를 반출을 해서 이것을 팔아서 자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을 하다가 북한의 반탐기관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성태에게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이제 황경모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들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황경모는 뭐 큰일을 안 당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로 인해서 황경모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김정일을 제거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소규모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도움을 줬는데요. 갑자기 이제 김정일 제거를 위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단위가 달라지고 그리고 뭐 무기가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연길 회장하고 저하고 이제 멘붕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밀가루나 이런 거야 뭐 어디 가서 돈 주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도움을 드렸는데 아니 뭐 무기나 이런 걸 돈을 주고 어떻게 사겠어요.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연길 회장에게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아유 이 회장님 우리가 이러다가 정말 이거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국정원에다가 신고를 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2016년 7월 말경에 한창 막 그 휴가를 막 하고 그럴 때입니다. 이연길 선생이 국정원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이반점을 해서 지금까지 김덕궁 황장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 국가기관에서 힘을 좀 빌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더니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무슨 황장님 김덕궁이 어떤 사람인데 니네들하고 뭐 이 짓을 해 뭐 웃기는 소리도 하지 말고 이런 지하에 뭐 미친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러면 책임자를 하나 정해라. 그래서 책임자를 정하면 우리가 북경으로 가서 김덕홍이를 접촉을 해서 그 모든 얘기를 다 김덕홍이를 통해서 들어라. 그래서
1996년 9월 무렵에 그 당시 그 김영삼 정부의 대북공작 실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대북공작 실장이 책임자로 정해져서 이현길 회장이 그분을 모시고 북경으로 가서 모 호텔에서 김덕홍 선생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얘기들이 다 진행이 돼서 이제부터는 국가정보기관이 이 일을 진행을 할 테니까 당신네들은 이제 손떼고 철수하쇼. 그래가지고 이현길 회장이 보따리 싸가지고 등떠밀려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